우리가 살다 보면 전자 제품이 필요하잖아요. 뭐 핸드폰도 필요하고, 뭐 모니터도 필요하고, 노트북도 필요하고. 아, 오늘은 그거를 제가 어떤 식으로 좀 참아내는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좀 깨달음을 얻은 방법이 있어서 공유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. 일단 저는 최근에 어떤 걸 사고 싶었냐면은 일단 핸드폰이 좀 바꾸고 싶었어요. 제가 쓰는 거는 갤럭시 A80이라는 핸드폰인데 그 전에는 샤오미 홍미노트 5를 썼어요. 그래서 저는 원래 핸드폰을 예전부터 맨날 공짜폰만 썼던 사람이고 핸드폰에 큰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는 핸드폰으로도 영상 촬영을 할 때가 좀 많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조금이라도 더 고화질로 좀 찍을 수 있을지, 어떻게 하면 좀더 예쁘게 찍을 수 있을지 그런 거를 맨날 좀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.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좋은 핸드폰, 뭐 예를 들면 요즘에 최신으로 나온 뭐 갤럭시 20이나 아이폰 11 프로나 뭐 이런 걸로 찍으면 영상이 조금 더 예뻐지지 않을까 하는 이런 막연한 뭔가 기대감이나 상상 같은 걸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또 사고 싶었고, 또한 가지는 제가 갖고 있는 카메라나 핸드폰들은 이렇게 손떨림 방지 기능이 별로 좋지가 못해요. 그래서 제 영상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제 얼굴을 찍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보통 이제 땅바닥을 이제 걸어가면서 찍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그럴 때 이제 아무래도 핸드폰이 흔들리면 화면이 좀 흔들리니까 보는 분들이 좀 어지러울 수 있잖아요. 그래가지고 약간 고프로 같은 뭐 이런 액션캠들 그런 거를 사서 제가 이제 갖고 다니면서 찍으면 좀더 이게 화면이 부드럽게 나올 테니까 좀덜 울렁거리지 않을까? 아무튼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핸드폰을 바꾸고 고프로나 액션캠 같은 걸 사고 싶다. 뭐 이런 거 생각을 했었어요. 그래서 막 엄청 검색을 했거든요. 좋은 점들에 대해서 어떤 게더 좋을지. 고프로가 좋을지, 뭐, 소니 액션캠이 좋을지, 오즈모 모바일이 좋을지, 아니면 아이폰이 좋을지, 뭐, 갤럭시가 더 좋을지.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결국엔 지금 그 뽐뿌를 잠재웠는데, 그 내가 사고 싶은 그 제품들의 기능이나 장점에 대해서 검색을 한다기보다는 단점들을 좀 검색을 하기 시작했어요. 예를 들면, 고프로의 단점, 뭐, 소니 액션캠의 단점, 뭐, 아니면은 아이폰을 뭐 사지 말아야 할 이유 뭐 10가지, 뭐 갤럭시 뭐 20이 뭐안 좋은 이유 뭐 5가지, 뭐 그런 영상들을 계속 찾아봤거든요. 그런 거를 이제 한두 가지 정도 찾아봤을 때는 사실 별로 와닿지 않고 그냥 이 유튜버들이 그냥 조회수 빨려고 어그로 꾸는구나 싶었는데 그런 영상들을 이제 하나, 두 개, 세 개, 네 개, 다섯 개, 10개 이렇게 보다 보니까 별로 사고 싶어지지 않더라고요. 왠지 내가 원했던 기능들이 저 제품에 없을 것 같다라는 확신이 조금씩 이런 뭔가 보슬 위에 옷이 젖듯이 그렇게 젖어서 지금은 그런 뽐뿌들이 거의 사라진 상태입니다. 물론 언제 또 다시 이 뽐뿌가 생길지는 뭐 저도 모르고 신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전자 제품을 사고 싶다, 어떤 물건을 사고 싶다. 근데 그 물건이 나한테 뭐꼭 필요한 물건이라면 뭐 당장 질러서 사야겠지만 꼭 필요한 물건인지 아닌지 조금 헷갈린다. 그리고 아 그냥 좀이 뽐뿌가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.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 제품에 대해서 뭐 기능이나 장점에 대해서 찾아본다기보다도 단점에 대해서 안 좋은 점들에 대해서 그걸 까는 리뷰나 영상 같은 것들을 많이 찾아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다른 뭐 꿀팁까지는 아니고 다른 방법을 또 말씀을 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 유튜브를 하면서 카메라를 몇번 샀다 팔았다 뭐 샀다 팔았다 이렇게 해서 몇 번의 이런 뭔가 시행착오를 좀 겪는 과정들이 있었어요. 아, 그래서 그때 예전에 샀던 카메라 중에서 처음에 살땐 좋았는데 사고 나서 조금 지나면 이제 뭔가 그 신선함이 사라지는 거죠. 뭔가 내가 원했던 제품이 내 손에 들어오니까 그걸 사기 전에 그 두근거림과 떨림이 산 이후에는 이제 없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잖아요. 그래서 뭔가 물건을 사고 싶을 때 예전에 그런 기억들을 떠올리는 거예요. 내가 어떤 물건을 샀다가 아, 그거에 대한 뭔가 감정이 확 수그러들었던, 사라져버렸던 그런 순간들이 뭐 누구나 한두 번쯤은 꼭 있을 거예요. 뭐 핸드폰도 굉장히 또 그런 경우들이 많고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어떤 장비를 딱 샀는데 딱 사기 전까지는 되게 막 설레고 이거 사면은 내가 다할수 있을 것 같고 막 그랬는데 막상 사고 나니까 그렇게 막그 제품이 좋지 않고 많이 쓰지도 않게 되고 또뭐 이런 경험들이 있을 텐데 뭔가 물건을 사고 싶을 때는
좀 그런 기억들을 한번 떠올려 보면은, 아, 뭔가 뽐뿌가 와서 약간 지름신을 물리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마지막으로 또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, 내가 이거를 살 돈으로, 예를 들어서, 제가 또 한참 또 아이패드가 뽐뿌가 왔었거든요. 아이패드 프로 4였나? 하여튼 뭐 그게 제가 원하는 걸 사려고 하니까 뭐한 130, 140, 뭐이 정도 돈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어떤 물건을 사고 싶을 때는 그 돈으로 내가 할수 있는 이제 다른 일들을 생각을 해보는 거죠. 뭐 150만 원 정도의 돈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 돈으로 데스크탑을 바꿀 수도 있을 테고, 아니면 그 돈으로 애플의 아이패드를 사는 게 아니고 애플 주식을 살 수도 있겠죠. 당장 나한테 아이패드가 꼭 필요한 게 아니라면 내가 그 돈으로 그냥 차라리 애플 주식을 한 네다섯 주 사서 그냥 까먹고 있는 게한 10년 뒤에는 훨씬 더 나한테 득이 될 수도 있다. 뭐 이런 생각을 사실 하거든요. 아이패드는 10년을 못 가지만 애플 주식은 10년 뒤에는 그게 뭐 10배가 되어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. 물론 아이패드도 뭐꼭 필요한 거면 당연히 사야겠지만, 아, 이게 나한테 꼭 필요할지 안 할지, 살지 말지 약간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는, 네, 그 돈으로 할수 있는 다른 일들을 또 생각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 물건을 사고 싶어가지고 리뷰를 검색하고 그거를 결정하지 못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, 물론 딱 어떤 거를 이제 사야겠다라고 결정을 해서 그 고통을 없애는 것도 좋지만, 그냥 그 물건을 사지 않기로 이제 마음을 먹고 그렇게 해서 뭔가 그런 불편한 감정들을 없애는 것도 또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걸 안 사면 이제 돈도 아끼는 거니까. 뭔가 이렇게 좀 지름신이 와서 힘드신 분들에게 조금의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은 다음날 아침이고요. 제가 어제 저녁 때 밤에 자기 전에 지름신 왔을 때 그걸 퇴치하는 방법 세 가지에 대해서 영상을 찍었던 것 같은데, 거기서 한 가지 이야기했던 게 어떤 사고자 하는 제품의 단점에 대한 영상을 찾아봐라, 뭐 이런 헛소리를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보통 그런 영상에 보면은 그거랑 이제 비교되는 다른 제품의 장점이 같이 나오더라고요. 어제도 또 장비 검색을 하다가 늦게 잤습니다.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또 장비 검색을 하고 있는 저를 보면서 제가 어제 했던 말세 가지가 다 헛소리였구나 하는 사죄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아침에 장비를 검색하다가 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어쨌거나 뭐 장비병에 걸리셨거나 지름신이 오셔서 고통스러우신 분들은 그 상태에서 빨리 좀 평온해지시기를 제가 응원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름신을 퇴치하는 방법이나 장비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댓글 달아주세요. 저도 참고를 좀 해보겠습니다. 저도 오늘 하루도 조금 스트레스 좀덜 받고 적당히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